안녕하세요. 오늘은 OKX 거래소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와서 수수료 최대 할인과 더불어서 20% 페이백 혜택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쉬운 매매법 알려드리고 있고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확인해 주신 다음에 거래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들어와서 이메일 입력해주시고 아래 레퍼럴 코드 확인해서 사인업 눌러주시면 방금 입력했던 메일에 도착해 있는 인증 코드 입력을 해주시고요. 넥스트 눌러서 핸드폰 번호 입력해주신 다음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확인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노 화면에서 사우스 코리아 선택해서 체크박스 선택해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주시면 비밀번호를 설정해주셔야 하는데 최소 8글자 이상의 한 개의 대문자와 한 개의 숫자, 한 개의 특수문자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회원가입은 완료하게 되었고 KYC 인증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OKX 다운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로그인해서 이메일이나 핸드폰 둘 중에 아무거나 입력해서 비밀번호 입력해주시면 로그인을 해주셔야 하는데 화살표 충당해서 퍼즐을 맞춰주시고요. 이니블 패스키 과정은 스킵 눌러주시고 베리파이 눌러서 KYC 인증을 해볼게요. 사우스 코리아 확인해서 저는 신분증을 해볼텐데 넥스트 클릭해주시고 신분증 장면부터 프레임에 맞추면 자동으로 촬영이 되고요. 넥스트 눌러서 본인의 얼굴을 비춰서 인증을 해주시고 넥스트 눌러주시면 국적을 선택한 다음에 넥스트 클릭해주시고 코리아 네임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글로 쓰시고 나머지는 영어로 퍼스트네임은 이름, 라스트네임은 성을 영어로 입력해주시고 되겠고요. 이제 주소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데 스트릿 주소의 시를 제외한 나머지 주소를 도로명으로 한글로 입력해주시고 시티와 스테이트는 거주하고 있는 시를 입력해주세요. 우편번호는 입력 안 하셔도 되고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게 되면 아래 서브밋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안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좌측 상단에 사람 아이콘 클릭해서 시큐리티 눌러주시고 시큐리티 센터 클릭하신 다음에 투팩터 어센티케이션에 동그라미 눌러서 활성화시켜주시고요. 샌드 코드 클릭해서 코드를 입력해주시면 되는데 네모를 클릭해서 자동으로 복사가 됩니다. 구글 OTP를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해서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설정 키 입력 눌러주신 다음에 계정엔 OKX를 써주시고 키에는 아까 복사했던 코드를 붙여놓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OTP에 인증 코드 6자리가 생성이 되는데 다시 OKX 어플로 돌아와서 핸드폰 코드와 구글 OTP 코드만 입력해주시면 서브밋을 클릭해서 성공적으로 이출금 및 거래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OKX는 해외거래소라 외환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결제가 안돼서 거래소의 기본 통화인 테더를 사용해보아야 하는데 OKX 홈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Asset 버튼 눌러주시고 디포짓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해주시고 네트워크는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밑에 나오는 주소를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해주시고 전 업비트로 돌아가주도록 할 거고요. 업비트에서 거래소로 접속해주셨다면 우측 상단에 코인명신불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매수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해주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입출금 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럼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입력을 해서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해주시고 출금 신청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받는 사람 주소를 입력해주셔야 하는데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신다면 원화 입금하고 24시간이 지나야 하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여기 아까 복사했던 OKX의 지갑 주소를 넣어서 출금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체널 인증하기 누르신 다음에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카카오톡 지갑에서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을 해주시고 서명하기 눌러서 완료해주신 다음에 업비트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업비트에서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OKX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선물 거래를 위해 현물 계좌에 있는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도록 할 텐데 좌측 상단에 트레이드 눌러주시고 퓨처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우측에 Available 옆에 있는 자그마한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고 From Funding에서 To Trading으로 되어 있고 코인은 USDT 설정해주신 다음에 수량 같은 경우에만 맥스 버튼 눌러서 트랜스퍼 버튼 눌러주시면 전송이 완료가 되게 되고요. 본격적으로 선물 매매를 진행해 볼 텐데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해 주시고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아래 시간 프레임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 우측에 있는 인디케이터 눌러서 보조 지표를 추가해 보도록 할 텐데 검색창에 볼륨, RSI, 볼린저밴드, 이동평균선인 MA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좌측에 있는 그림 도구들은 추세선이나 여러 패턴을 그릴 때 사용이 되는데 좌측에 상단에 있는 선 모양 눌러주시고 고점이나 저점끼리 마우스를 연결해 주시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없애고 싶으시다면 취소통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마진 모드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우측 상단에 아이솔레이티드 혹은 크로스 눌러서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투자금 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매수한 투자금만 상선 시에 사라지는 방식인데 원하는 거 선택을 해서 마진 모드 우측에 레버리지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높은 고배율의 레버리지의 경우 청산당할 위험이 크니까 10배에서 20배 사이 추천을 해드리고요.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선택
선택해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지장가로 원하는 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시장가로 포지션을 진입하는 것인데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을 진입해보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이 원을 움직여서 비중 설정해주신 다음에 상승을 롱 하락을 숏 눌러서 포지션을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포지션을 진입을 해주시게 되면 하단에 오픈 포지션에 들어가서 포지션 상태창을 확인해주시면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가, 마크 파시는 시장가, 리크 파시는 청산가를 의미합니다. 청산가에 코인이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고자 우측에 있는 포지션 TPSL 밑에 애드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는 익절 라인, 하단에는 손절 라인 원하는 가격 입력해주시거나 밑에 있는 원으로 설정하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좌측에 있는 박스에 원하는 수량과 금액 적으셔서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주시거나 우측에는 클로저얼 버튼 눌러서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주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포지션을 종료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진행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렸던 매매법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좌측 상단에 트레이드 눌러서 스마트 트레이딩에 퓨처 카피 트레이딩 눌러주시게 되면 여러 트레이더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무 트레이더나 선택을 해서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로 접속해서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승률과 수익 금액, 승률 등 확인해 주시고요. 우측에 있는 ongoing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트레이딩이고 히스토리 눌러서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봐 주신 다음에 카피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측 상단에 있는 카피 나우 눌러주시고요. 좌측 상단에 커스텀 눌러서 추가적인 설정을 진행을 해볼 텐데 상단에 맥시멈 아래에는 원하는 투자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고 밑에 있는 어마운트 퍼 오더에는 한 거래 진입할 때 몇 달러씩 진입할 것인지 설정하시는 곳인데 10을 입력하게 되면 한 거래 진입할 때 10달러씩 진입을 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어드밴스드 눌러주시면 레버리지를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원하는 레버리지 설정해주시면 되겠고 하단에 테이크 프로핏과 스탑 로스까지 설정해주시고 카피를 진행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지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0만원으로 1년 동안 하루 2%의 수익률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 13만 7천만원이라는 수익을 벌어들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좋은 트레이더를 팔로우하게 된다면 이보다 당연히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방법을 소개시켜드린 것이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릴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최대한 수수료 할인 혜택 받으시면서 거래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